일단 노드 테스트에서 작동이 돼야 뭐 케이스 구분하죠. 네. 그래서 조립을 제가 대행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 B760 박격포. 네. 760 보드에다가 네, CPU는 이게... 여기 지금 껴져 있어요? 네, 껴져 있고 램은 제가 여기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케이스 안에 있다고요, 지금? 네, 뾰족이 싸가지고 13600K. 네. 굳이 브라켓 안 달아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얘가 발열은 그렇게 없다고 얘기는 들어가지고. 얘도 발열이 없진 않은데, 네. 발열이 있어야 있긴. 네, 있긴 있어. 발열이 있긴 한데, 일단은 뭐, 파워가 작동을 안 하니까. 얘를 다 연결해 본 거죠? 네네. 해서 안 된 거죠? 네. 저기, 파워에다가 이제 쇼트 해가지고, 노드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보드 쪽이랑 감각 무소식이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도 원래 뒤에 이제 탁 하면은 그 네, 느낌이 있잖아요. 딱딱거리긴 하죠. 그 느낌 자체도 아예 없었어요. 뭔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인데요. 진행이요? 네. 어차피 지금 테스트 할 거니까 진행은 필요 없어요. 얘는 아예 안 꽂고 진행했어요. 왜냐면 네. 얘가 내장 그래픽 있으니까. 아, 네네. 엠.2 메모리는 껴져 있어요. 네. 꽂혀 있고 얘 소켓 안 빼봐도 될까요? 잘 꽂으셨어요? 네, 최대한 제가 장갑 끼고 한 번에 딱 여기 아구 맞게끔 네 하셨어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풀어봐야 되겠다. 일단은 뭐 핀은 깨끗해 보이고 꽂는다고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확인차. 단자 두 개 중에 하나만 꽂아도 돼요. 아, 그래. 꼭 두 개 다 꽂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정 전압을 더 가할 때, 네. 그때 추가선이라서 보통 저희들은 뭐 다 꽂아드리긴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하나만 꽂는 업체도 있어요. 아. 예, 8핀 두 개를 다 꽂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됐으면 좋겠네. 사장님 손길 봐. 아니요. 저희 테스팅으로 잠깐 붙여볼 거예요. 한번 켜볼까요? 켜지나? 안 켜지면 켜진다. 또 켜지지? 일단 제가 한 거는 CPU를 탈 부착했어요, 일단.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얘를 잘못 꽂았나 싶은데. 어떤 거예요? 순행이요? 네. 순행 때문에 안 켜지고 켜지고 하진 않아요. 요 핀을. 네. 그러니까 여기 CPU 팬이랑. 네. CPU 팬을 빼도 켜집니다. 순행을 잘못했다고 해서 전원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아, 네. 네. 뭐 온도가 갑자기 높다든지, 뭐 부팅을 했는데 갑자기 꺼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순행을 잘못 설치했다고 해서 컴퓨터가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진 않아요. 뭔가 접촉불량이 있었거나, 네. 혹시라도 CPU 장착하면서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는 이거 여기 맞죠? 네. 여기 쇼트 하신 거. 아, 아니요. 그러면요. 여기.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것부터 잘못하셨어요. 전원 리셋은 요거예요. 전원 리셋. 그다음에 하드 LED, 네. 파워 LED. 예, 요쪽입니다. 집에서 연습한다고 청컴퓨터 내 가지고 청소 싹 하고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뭐 약간 이제 조립 미숙이라고 봐야겠죠. 아, 네. 예, 다행히 제품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럼 다행이다. 네. 차라리 맡기는 게 낫다. 옮기면. 카메라 일단 끌게요. 네. 다행이에요, 진짜. 아, 예, 예, 네, 다행이. 저는 진짜 보드 불량이었을까. 저도 보시면. 그. 네, 파워가 나갔을까. 왜냐하면 얘도 뾱뾱이에 쌓여져서 오긴 왔는데, 네, 네. 그 비닐 있잖아요. 네, 네. 비닐에 여기 찍혀 있고, 여기 찍혀 있고, 여기 찍. 여기 찍혀 있고. 아, 상태가 깨끗하진 않았고. 네, 네, 비닐이.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금 불안불안했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PC 한 대 부품들과 함께 입고가 됐고, 앞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객분께서 직접 조립하시려고 세팅 중, 그리고 누드 테스트 중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증상, 고생을 좀 하셨나봐요.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셔서 초보 단계이시다 보니까 직접 조립하기는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부품 고장은 아니었고요.
메인보드 정상 작동했고 바이오스 화면까지 잘 진행됐기 때문에 시스템 고장은 아니다.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어렵다. 저희가 조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요즘에 또 핫한 케이스예요. 하이트 Y60이라는 케이스고요. 뭐 일명 어항 케이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완전한 직사각형도 아니고 측면에 살짝 슬라이딩 쳐져 있어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패널 붙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알리에서 주문을 해놨다고 하십니다. 패널을 붙이실 거예요. 좀 화려하겠죠? 여기에 막 온도 나오고 막 펜, RPM, 속도 막 이런 거 나올 거니까 이쁘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스템 점검과 함께 하이트 Y60 화이트 케이스로 조립 작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요즘에 또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또 핫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하단에 140mm 펜 두 개를 고객분이 붙여서 오셨는데요. 얘들이 소음이 좀 있고 좀 저렴한 걸로 그냥 하나 붙이셨다고 하는데 일단 떼기로 했습니다. 이 하단 140mm는 순행에 달려있는 MSI 코어 리퀴드 S280 기본 펜, 라디에이터 기본 펜을 여기다가 붙이는 걸로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PWM 펜에 SATA 전원으로 연결하게끔 이렇게 연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제 생각은 펜이 풀로드로 돌지 않을까요? 그래서 코어 리퀴드 S280 라디에이터 기본 펜을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S280 순행과 리안리 유니펜 SL120V2 장착해서 측면에다 붙이고 상단은 이제 고객분이 이렇게 붙이셨던 이 스타일대로 유니펜 V2 3개 장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재조립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뭐 재조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보시는 케이스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이트 Y60 화이트 색상의 케이스입니다. 실제 조립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또 색다르죠. 측면 사이에 여기다 이제 패널을 붙일 거예요. 패널을 붙여서 여기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창을 하나 붙일 예정입니다. 이 하이트 Y60 케이스 다른 채널들 찾아보시면 또 다양하게 완전 세팅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케이스 영상에서만 봤는데 실제는 제가 처음 보네요. 또 처음 작업을 하고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스타일이고요. 일단은 고객분 요청하신 대로 작업을 해드려서 후면은 121, 측면은 MSI 코어 리퀴드 280mm 라디에이터 장착을 했고 펜은 유니펜으로 SL140V2 모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I 순행 라디에이터에 있는 기본 펜은 바닥면으로 바닥에 140mm 펜 2개 장착을 했어요.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버티컬 킷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픽카드는 기본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좀 있네요. 그래픽카드 RTX 4080 슈프림 장착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케이스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작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래픽카드 4080 슈프림은 여기까지 따고 보고요. 고객분이 절연 와셔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워셔는 꼈고요. 하나 정도 제일 왼쪽 상단은 그냥 나사 박았고 나머지는 다 워셔로 채워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전원 스위치는 측면 이 측면 하단에 있네요. USB 포트 두 개 있고 C타입 있고 실제 정면에서 보면 이러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이 이렇게 딱 슬라이딩 꺾여 있어서 새로운 것 같고 제가 조립하면서 아 그다지 이렇게 큰 케이스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건 저기 보시면 상단에 유니펜하고 메인보드하고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아니면 상단 펜을 장착하기 전에 8핀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은 미리 빼놓으시는 게 좋아요.
얘들 장착하고 나서 이 케이블을 넣으려면 힘드실 거예요. 보드를 장착하거나 상단 팬을 달기 전에 미리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은 빼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상단은 이렇게 잡아 빼면, 힘으로 잡아 빼면 빠지거든요. 보면 이쪽에 순행을 조금 옮길 수도 있긴 한데 120mm 3개라면 힘들어요. 이 팬이 여기 측면하고 걸려요. 이 간격을 더 벌리기 위해서 얘들을 측면으로 옮기고 싶어도 그건 될 수가 없네요. 자, 이제 측면을 볼까요? 측면 같은 경우에 이 홈이 다 메시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테스트용 SSD고요. 얘가 유니펜 SL120V2 컨트롤러. 파워 서플라이 하단이 공간이 좀 있네요. 이 케이스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컨트롤러라든지 뭘 넣어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쪽 라디에이터 밑에 여기도 공간이 조금 있어요. 이쪽도 공간이 조금 있고. 지금 12VH PWR 그래픽카드 전용 케이블을 꽂았기 때문에 지금 얘는 가급적 제가 케이블 타이로 막 묶고 꼬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꺾여 나가라고 얘는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 측면에 디스플레이 창이 딱 띄워져 있었으면 훨씬 더 화려하고 더 이쁘셨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자, 하이트 Y60 케이스 어떠신가요? 고객분 덕분에 저도 잘 구경 아닌 구경을 해봤습니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이거 가격이 얼마지? 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새롭네요. 또 색다르고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